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18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11월도 벌써 3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은 그래도 상한가 뭐 한두 개씩 다 때려냈었는데 일요일날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했었는데, 아무튼 금주 경마 뭐 대가리 싸매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승부 의지도 조철이가 만땅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시원하게 몇 개 좀 때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가 357, 부산이 1, 4, 6, 9.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길 바라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11월 18일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자, 먼저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짜리고요. 이번 3경주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상당히 혼전성 접전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요 3경주는 어제 조철의 프레시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3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본 예상은 수요 프레시라이브의 3경주, 자, 어떤 놈을 노리고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자, 3경주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이 오늘은 현장 승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루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부산 경마도 그렇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혼전 접전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승부 의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를 체크를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본 예상에서는 제가 기본 정식 그대로 마필의 능력대로 그다음에 복귀 나온 대로 조교 좋은 대로, 자, 이렇게 마법을 말씀을 드려 놓는 건데, 현장에서 뭐 대한민국 경마가 그렇듯이 어쩔 수 없이 현장 의지로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린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는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면서요. 자, 일단 뭐 한 마리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면, 문현진 기수의 8번마 삼다 열풍이 직전 경주에 승군전 적응을 하면서 좀 늦취입을 했던 마필이다. 자, 요것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5경주와 7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메인 승부인데요.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30점까지 편성입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엎어진 김에 쉬어갔다, 이번에는 대가리 노리는 그런 마필을 하나 짱박아놓은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제주 5경주는요, 일단 이번 경주도 3군 중위권 편성이죠. 인기 1위가 아마 이 7번마 세기등극이라는 마필이 팔릴 것 같아요.
최근 두번 연속 입상을 했고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7번마 세기 등극 이외에도 여러 도의 마필이 우승권에 도전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자, 이 7번마 세기 등극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추입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번 경주 과연 연투를 또 거듭하겠느냐? 7번마 세기 등극 안고는 가는 마필입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에 대가리 노리는 마필,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전 경주에 엎어진 김에 쉬어갔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펼쳤던 그런 마필인데, 초반부터 탐색을 했던 게 아니고 초반에 좀 경주가 꼬이다 보니까 중반부 후반부에 좀 승부 의지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떤 마필을 조철이 관심 있게 본다 말씀드린 그런 경주죠. 자, 5경주 역시도 짭짤한 중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제주 마지막 승부는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1등급 1200m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고요. 자, 요거 제주 7경주 아주 기분 좋은 마필이 한놈 나오죠. 바로 아, 7경주가 아니군요. 7경주가 아니고 제 8경주에 우리 아 7경주 맞는데 이게 7경주를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제가 최고연주 게임을 제가 최고연주를 말씀드린다고 한게 6경주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자, 이번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혼전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20까지고요. 말씀 나온 김에 6경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6경주는 2번마 최고연주 최근 조시가 좀 바짝 오른 그런 모습이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어도 우리 최고연주는 지금 4번 연장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것도 배당이 전부 짭짤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건데, 자, 이번 제주 6경주도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또한번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그런 승부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고연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아시리라고 믿고, 저 이번 7경주가 최대 혼전입니다. 오늘 금요경마 중에서도 또 완전히 혼전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7번마 대장대부라는 마필이 전현준 기수까지 기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자, 7번마 대장대부. 직전 경주에는 김홍건이가 타고도 4착인데, 자, 전현준이로 이제 기수를 바꿔놨더니 바로 인기 대가리가 갔습니다. 물론 뭐 7번마 대장대부도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한데, 자, 요번 경주 능력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이
달러 박스 한 놈이 요번에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고, 요번 경주 선취 전개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근데 최근에 보여준 게 그닥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좀덜 팔리고 있는데, 제일 센 편성에서만 싸워왔던 놈이 바로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다. 제주 7경주 레이팅 120점이고요. 7번마 대장대부를 꺾으러갈 전개상 유리한 마필 한 놈. 그놈을 자신 있게 달러 박스 대가리로 한놈 놓고. 자, 7경주. 자, 오늘 제주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장안간방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 경주 조철이 잘 맞추는 건 아시지만은, 최근 들어서 멋진 거한방한방 때려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멋진 거한 방이라는 건 뭡니까? 적어도 한 20배, 30배, 40배, 이 정도 나오는 중배당을 승부로 한방 갖다 꽂는 게 멋진 거한 방이죠. 자, 오늘 조철의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 분명히 조철이 멋진 거몇방 갖다 쉘이 날릴 겁니다. 기대들 해주시고, 자, 제주 7경주 역시도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제주 경마 같이 좀 펼쳐봤고요. 자, 이제 부산이 1469, 1469 이렇게 네 개의 승부처인데, 부산 경마는 4경주와 9경주, 자, 요두 개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오픈입니다. 자, 루키들 3,300만 원, 상금 많은 경주죠. 뭐 현장에서도 분명히 인기 1위로 갈것 같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마 승리 매직킹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8번 승리 매직킹. 서승훈 기수가 능검을 받고, 서승훈 기수가 탔어요. 훈련도 잘 해놨고, 능검시 꼭 잡고, 여기 같이 나오는 9번 고포잇이라는 마필과 착차도 상당히 많이 났었죠. 외곽 2반매에서 꾹 눌러잡고, 잠재력도 분명히 보여줬고, 안쪽에 좀 빨라 보이는 마필이 2번 슈퍼카넬, 4번 로드 투 드림,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8번만 승리 매직킹이 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직전 경주 선행으로 버티기 시도했던 로드 투 드림이 선행을 받으면 바로 옆에 2반매로 붙어갈 거로 예정이 됩니다. 자, 1경주에 조철이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 자, 이 8번마 승리 매직킹인데요. 참고적으로 이 해랑도원, 제가 그 해랑 시리즈 이은영 마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말구유에 있던 마주님 한 분의 와이프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해랑 시리즈가 쭉 나올 건데, 앞으로 대부분 28조 하무선 마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영일 기수가 다 훈련을 시켜놓는 거고요. 자, 이 해랑 시리즈에 좋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우리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은 한고라를 하시는 겁니다. 아직 제가 이거 해랑더원은 뭐 통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만 예상을 하려고, 필요 없는 마법은 괜히 또뭐 들으면 뭐 열심히 하니 뭐 어쩌니 이러면은 구멍수만 한 구멍 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통화를 안 했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들에 비해서 아직 걸음이 좀
모자르는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로 일단 통과를 하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8번마 승리 매직킹의 대길이가 바로 이 4번 로드 투 드림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뭐 한 3배나 나올까요? 한 3배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승리 매직킹은 대가리고요. 뭐 어떤 전개를 틀치든 대가리 오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4번마 로드 투 드림입니다. 얘가 뭐 천 대길이가 갈 건데 제가 볼 때 뭐 한 3.0배 3.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 과연 이거는 단통으로 때릴 자신이 있으면 이거는 A급 단통으로 갖다 때릴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요. 4번마 로드 투 드림의 직전 경주의 끝걸음이 그다지 썩 좋질 않았다. 물론 뭐 38홍 타임이 36초 7이지만 요즘 신마들 기록들을 잘 나오죠. 자, 이 4번마 로드 투 드림 선행 가고 8번마 승리 매직킹 외곽 2번매 따라붙고 땡땡 굳어서 끝날려면은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발주가 밀린다든지 전개가 꼬여서 자빠지지 않으면 이 두 마리의 땡땡 대끼리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거는 깔끔하게 딱 두 방으로 지금 현재는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번마 로드 투 드림은 뭐 한 3배 나오면 그냥 받쳐만 놓고 뭐 아마 배당판 뚜껑이 열리면 뭐 한 2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한 3배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요거 받쳐놓고 8번 승리 매직킹에 붙여서 완장으로 이것도 역시 강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로드 투 드림은 본전이나 받쳐놓고 8번 승리 매직킹에 붙여서 짭짤한 준배당으로 완장으로 갖다 지지는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부상경마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바로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야, 요거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릴 겁니다. 자, 6군 1300.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1번마 아델 호랑인데요. 1번마 아델 호랑이.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던 놈인데, 야, 기수들의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서승훈이가 서승훈이로 손을 가니까 차분하게 잘 따라와가지고, 뭐 1차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을 시종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1번 게이트까지 받아들었어요. 아델 시리즈 2종마죠. 자, 서승훈 기수의 1번마 아델 호랑이는 뭐 약한 상대도 만났고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자, 이게 문제는요. 후차권이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부산 4경주 봅시다. 자, 아델 호랑이는 뭐 대가리를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이 중구난방이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 4번마 모닝뮤즈가 대길이 갑니다. 자, 선행을 서광주 기수 2km 감량 선행을 편하게 가면 그냥 한 바퀴 꽂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3번마 원더풀 랜더버 유현명이 얘가 또 문제죠. 얘가 스타트가 더 빨라요. 그럼 과연 4번마 모닝뮤즈에 편한 자리를 내주겠느냐? 그래서 4번 모닝뮤즈 직전 경주에는 그래도 꾸역꾸역 버텼는데, 정도윤이가 타고 버텼죠, 직전 경주에는. 자, 이번 경기에 4번만 모닝뮤즈가 그래서 대끼리가 팔리고, 이빠이 갖다 들이대고 3착했던 그래핑 퀸 같은 게또 중대끼리 정도 팔립니다. 자, 요거 1번만 아델 호랑이 한 놈은 인정을 해 놓고요. 아델 호랑이를 놓고, 안악짜리 한 방에다가, 중배당 한 방, 예치권 20장. 자, 조철의 메인 승부. 기다리면 온다. 분명히 여기서 조철이 예치권 20장 한방 갖다 조질 겁니다. 자, 4경주. 자, 일단 뭐, 적중은 기본으로 나오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주력으로 한방 때려 먹어야죠.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으면서 조철의 메인 승부, 4경주 1번마. 아델 호랑이를 놓고, 아나짜리 완짱에다가 한방 조진다. 예고를 드리면서,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부산 세 번째 승부처가, 부산 6경주죠.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좀 불안한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6경주 딱 걸렸다. 역상 승시까지. 자, 바로 인기 1위 팔리는 게 닥터콩순이죠. 요거는 직전에 우리가 유현명이 탔을 때, 뭐, 3,800까지, 이거는 대길이 꺾고 갔죠. 이, 인권위의 2번, 뭐, I love 뭔가, 얘를 완전히 꺾고, 얘한테 한 방을 때려가지고 먹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김혜성 기수가 약간 경합을 했어요. 마필에 뭐 자신이 있었는지, 경합을 하면서, 4착으로 밀렸는데, 기실 생각을 해보면, 요번 경주 안쪽으로 딱 들어와서, 이게 만약에 선행을 쏘고 나가면, 전개가 가장 유리하죠. 그런데, 이 3번마 닥터 콩순이보다 빠른 놈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외곽에 9번마 블루카슨 있죠. 이 10번마 아무래도 빨라요. 자, 그 다음에, 해피재즈 직전에 선행가 갖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자, 퍼플망고 데뷔전에서 기가 막힌 선행으로 유현명이가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마필입니다. 이렇게 선행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안쪽에 2번마 조세핑킨도 발주가 빠르면 빨리 붙을 수 있고 3번마 닥터콩순이가 일단은 선행가는 그림은 안 나온다. 네, 그런데 만약에 따라갔을 때는 얘가 지금 보면은요 총네번 경주에 4착, 5착 자 2착 한 번에 4착 두 번, 5착 한 번입니다. 뭔가 결정력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번 경주 보면은 이 3번마 닥터콩순이가 완전히 뭐 이빠이 강대가리 팔립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자, 닥터콩순이는 뒤로 돌리고요. 아나가 아나를 물고 오는 달러박스의 배당짜리 한 방으로 일단 멋진 거한 방을 노립니다. 멋진 거한 방. 멋진 거한 방을 노리면서 닥터 콩순이가 부러진다면 닥터 콩순이
부러지는 거에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죠. 부산. 자,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2등급 1800 별정 B형 레이팅 80점까지 열리는 오늘 마지막 부산 9경주. 자, 이번 경주도 10마리 단초란 출주지만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이번 경주에 또 대가리로 팔리는 자, 이 4번마 제시의 꿈인데, 얘가 인기 1위로 가는 게 조금 못마땅하다. 조금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놈을 뒤로 돌리든 자르든 해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를 노립니다. 자, 4번마 제시의 꿈. 제가 이때 다 먹었죠. 이때 다 먹었는데, 전전 경주에 제시의 꿈을 놓고 스카이모어 배당 좋았습니다. 야, 여기서 부러지면서 180, 400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마필이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그 전 경주는 제가 못 믿었어요. 그래갖고 또 한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여기 8월달까지는 조철한테 참 효자 마필이었는데, 전경주하고 전전경주는 조철한테 엿을 먹인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58kg까지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요. 이 마필은 취입을 하는데, 대부분 취입마들은 이제 외곽으로 빼내서 취입을 하죠. 그런데 이 4번마 제시의 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고 취입을 합니다. 자, 4번마 제시의 꿈 58kg도 좀 못마땅하고요. 이 다실바가 계속 타고 있던 마필인데 서승훈이로 바꿔놨어요. 뭐 라이스 조교사가 무슨 생각으로 해놨는지 몰라도. 자, 아무튼 요번 경주 저는 4번마 제시의 꿈이 서승훈이가 조금 서두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서두르다가 망가지는 그림이 분명히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4번마 제시의 꿈이 대다리로 또 딱 팔려주고 있죠. 그죠? 뭐 현장에서도 강대다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다리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4번 제시의 꿈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주 부담 중량도 그렇고 기수교체도 그렇고 못마땅한 게 좀 있다.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제시의 꿈을 뽑든지 아니면 받치든지 하면서 달러박스와 아나짜리를 갖다 붙이는 메인승부, 달러박스 메인승부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마지막 경주를 갖다 때릴 예정이니까요. 11월 18일 금요일 마지막 9경주 조철의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제시의 꿈이 꺾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한구라 하는 겁니다. 뭐 제시의 꿈이 들어오면 본전을 하든 아니면 깨지든 뭐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시의 꿈 꺾어질 확률이 50%는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승부로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내일 실전 배팅 증검다리 승부처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입금자 성함 꼭 써주시고
자, 이 방송 끝나면 좀 이른 시간에 입금 좀 부탁을 드리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정액제 요금 또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있는데 조철이 할인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액제 요금. 정액제 요금은 요 아래 새마을금고 노란색 계좌로 부탁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 한번 다시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 제주 357, 부산이 1469,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7, 부산은 4경주, 9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11월 18일 금요경마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